안녕하세요. 건강당 어,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4일 에, 금요일입니다. 음, 오늘은 날씨가 아, 춥습니다. 지금이 영하권입니다 어제만 해도 날씨가 어, 상당히 포근했는데, 오늘 이 갑자기 10도 차이고 확 납니다. 에, 제가 뭐 어, 방송을 이제 많이 합니다. 어, 방송을 많이 하는데 에, 요즘에 그뭐 아, 사람들이 이제 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사람 사람들은. 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돈 지갑을 열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가정의 그 빚은 점점 증가한다 그런 이제 보도가 가끔 나옵니다. 에, 그런 얘기는, 이제, 뭐,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에 그래서, 에 보통 우리가 옛날에 또 그때 그 옛날에 얘기를 한번 하겠는데, 우리가 클 때만 해도 인심이 좋았습니다. 인심이. 특히 인심이 이제 인심이 좋은 곳이 농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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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심이 좋았어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살 때는 시장에 잘안 갑니다 왜냐? 농사를 지으려고 바빠서 시장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이제 안 가고 이제 그 보부상이 있습니다. 보부상이라는 게 이제 생선도 팔로 오고 뭐보부 보부상이라는 게그 포대기 짐보다리를 저기 질모지고 오는 게 아니라 안낙네들이 이제 또바리를 받치고 바구니를 이제 거기 생선을 담아가지고 팔로 올라옵니다.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이제 바닷가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아닌 저 안목 저쪽이 우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4, 5km 정도 가면은 바다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양래들이 그 보부상들이 생선 팔로 옵니다. 그러면 생선 사고 또 개철이면은 개도 삽니다. 그래, 집집마다 그 농촌에 가보면은, 개를 사가지고 먹고, 그, 개빡대기라고 있잖아요. 그게, 또, 그게 저기, 신령을 모신다고 해서, 삼신 할머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빡대기가 큰거 있잖아. 요 이만합니다. 아주. 그런 걸 이제 다 삶아서 먹고, 그, 문 앞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음, 그래고 이제 방 안에는 그 삼신 할머니를 모신다고 해가지고 어, 이제 말하자면은 무슨 그 주머니 같은 거두 개를 매달아 놓습니다. 저 굴청에 이 삼신 할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만날 하는 것이 내가 이제 아들이 없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삼신 할머니가 저렇게 모셨는데 아들을 점지해줘서 놀랐다. 그래 삼신 할머니 저주 주, 주머니가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삼신 할머니 주 주머니가 보면은 그뭐 이렇게 표현해서 그거 하지만 그 하지만 그 여자들 유방 있잖아요. 유 유방처럼 생긴 걸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매달아놨더라고. 거기다 뭘 넣는지 몰라요. 모래를 넣는지 뭘 넣는지 죽쳐 약간 쳐져 있더라고요. 엄마 저기 뭐에니 삼진 할머니 모신 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인심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따리 장사들이 많이 옵니다. 옛날에는 그 어, 가정에서 뭐 농기구를 만들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 뭐그 음식을 할 때. 에, 채바퀴라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고기 잡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요. 농촌의 아버지도 그걸 만들지 못합니다. 아 그렇게 농촌에서 뭐꼭 필요한 그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기구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남자들이 아 부인하고 같이 농촌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부상을 하면서 팔아요. 거걸 갔다가 채 채박이라고 합니다. 어 아, 그래가서 이제 나무로 되어있어요. 나무로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밑에는 그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기장 있잖아요. 어, 어 철자로 된 모기장처럼 된 걸로, 어, 딱, 음, 거기에다가 딱, 어, 음, 맞춰서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음식을 할 때, 에, 물을 붓고 이렇게 에, 걸러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고기 잡을 때 우리는 그채바기를 가져가가지고, 음, 보또랑 이런 데 가서 쉬시면은 고기들이 많이 잡힙니다. 고기들이 많이 잡혀요. 그런 걸 이제 저기 팔다가 해가 저물면은 아유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뭐 사람이 없이 말할 사람이 없고 사람 보기가 너무 귀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잠을 자고 가세요. 그래서 잠을 좀 재우고, 그다음에 음식도 하면은 그 다음에 음식도 제공하고 하면은 그채 바퀴 하나 줍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얘기도 하고, 옛날에는 농촌이 인심이 그렇게 좋았어요. 요즘에는 요즘에 인심이 좋다 하지만 농촌에도 요 요즘에는 인심이 옛날에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인심하고는 <놀람> 틀립니다. 농촌도 좀 야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그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은 인심도 없어지고 야박해지고 상막해집니다. 그 국제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인간에도 그렇지만 국제관계도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뭐 뭐 수출 수입 뭐 통제한다 뭐 관세를 물린다 아니면 뭐, 뭐 맨날 그 무역 전쟁을 전쟁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심하면 나중에 싸움까지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클 때는 사람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네, 사람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어 사람을 보지 못한 보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몇 몇 개월 돼도 어, 자기 식구만 보지 사람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 오면 그렇게 인사를 열심히 하고 우리 집 와서 좀 놀다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대부분 그렇게 해, 했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laughs> 은행은 옛날에는 그 운동화라는 게 없습니다. 운동화라는 게 나중에 나왔어요. 옛날에는 그 고무신을 다 신었, 신었습니다. 제가 그 강릉에 있을 때 고무신 중에서 왕자 그 고무신 그, 그 상표가 왕자 고무신 신발이 강릉에서 유명했습니다. 온 식구가 다그 고무신을 신어요. 운동화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나왔어요. 처음에 아주 처음에는 신발이 옛날에 아주 처음에는 집신을 신었다고 그러잖아요. 남학신 집신. 옛날에 그 동의보감을 창제하신 허준 선생님 그때 시대에는 전부 다그 집신을 신고 고무신도 없죠. 어, 집신이 이제 신다가 나중에 좀 신이 발달해서 어, 좀 좋은 게 나온 게 고무신입니다. 음, 고무신이에요. 완전 100%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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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예요. 그것도 많이 신으면은 어, 고 뒤가 있잖아요. 뒤꿈치 있는 데가 딸고 나중에 음, 찢어지고 그럼 또샤로사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운동화가 나왔죠, 운동화. 운동화가 나왔지만은, 운동화는 비싸고 고급신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님들은 참부 다그 고무신을 사서 신으면서 농사 짓고, 학교 다니는 이제 귀한 아들 같은 아이들한테 이제 운동화를 사가지고, 학교는 운동화 신으니까 고무신 신으면 안 된다 해서, 아들한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도 고무신 신고 갔습니다. 저희가 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 고무신은 안신고 운동화가 나오기 시작한 때예요. 그렇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저가 태어나기 전에는 고무신을 신고, 그러니까 치마, 그 다음에 저고리, 그 다음에 고무신, 그 다음에 보선, 양말이 나오기 전에는 보선을 신고, 이제 학교 고무신에다가 보선, 까만 치마에다가 아이 하얀 저고리, 그리고 머리는, 에, 머리는 이제 뒤로 따서, 음, 두 갈래로 따서, 어, 이제, 에, 단장을 하고, 댕기 머리 하고, 빨갛게. 처녀들은 빨간 그 댕기를 머리에 이제 따올 때, 맨 끝에다가 달게 됩니다. 처녀라는 표시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는 가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방이라는 게 없고 책보니다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지금의 말, 말하자면은 선물 보따리 살때 보자기 있잖아요. 그 보자기를 갖다가 책을 싸는 보자기다. 그 주말이 책보니다그 책보를 책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딱 매가지고는, 요, 이제, 어, 어깨에다가 걸쳐서 매요. 이렇게. 어, 크로스로. 지금 크로스 가방처럼. 꽉잡매고는 코를 질질질 흘리면서 학교 갑니다. 원래 어릴 때 코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아이들은 코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 우리가 클 때는 왜 그렇게 코를 내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만은 코를 질지지. 흘리면은 여기다 이렇게 닦습니다. 여기다가. 손수건도 없어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닦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코를 계속 닦아다 보면은 여기가 완전히 그 얼음처럼 번들번들번들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우, 코를 엄청나게 닦아가지고 완전히 그 팔뚝이 음, 음, 얼음판이 되었네. 빨리 벗어나라. 빨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클 때만 해도 왜코 흘리기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춤도 질질질질 흘리고, 코도 질질질 흘려가지고, 코가 이제, 이 콧구멍에서 이만큼 내려옵니다. 이턱 밑에까지 쑥 내려와요. 그럼 내려오면, 이렇게, 이렇게, 들으 마시면 또쑥 들어가고, 풀지도 않고 왜 그, 그, 그 짓을 하면서 다 내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코가 가만히 있으면 코가 주르륵이 이렇게 쭉 빠져서 내려오면은 들어 마시면은 또쑥 올라가요. 아이 코가 왜나오나 <laughs> 이러다가 쭉 맞고 또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나오고 아이 코좀 풀어야 되더라. 코 불면 또 나오고 코 흘리기 코 흘리기 흘리게 그다음에 춤 흘리게 춤을 또 질질질 흘립니다. 어릴 때클 때는 그, 추, 춤, 분비샘이 그렇게 왕성하게 많이 나옵니다. 코도 많이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침도 많이 나오고, 음, 그, 래요그리고 시골이라는 게 무슨 목욕탕이 있습니까? 나도 목욕탕에는 아예 안 갑니다. 여름에 이제 겨울가가 서 목욕을 하는 게 가장, 이제, 그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목욕하는 겁니다. 1년 내내 목욕을 안 가요. 그러다 보니 뭐, 때를 씌울 장소가 없잖아요. 이런데 손에 이런데 때가 이마침 쌓이면은 이 손이 텁니다. 갈라져요. 피가 줄줄줄 하게 납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 지금 같으면 뭐, 어, 크림을 좀 발라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옛날에 크림이 있나요? 그 오짐통에다가 집어 넣으라 그래요. 옛날에는 그 밤에 잘때 에, 소변 보기 힘 힘드... 화장실이라는 게 바깥에 있습니다. 춥고 하, 한참 가야 돼요. 그리고 불도 없고 무서워요. 화장실이 저 바깥에 있으니까. 음, 요즘에는 아파트 안에 다 있지만 옛날에 시골에는 어, 밤이 깜깜한데 어, 호랑이 나올 것 같은데 화, 그 화, 화장실에 갈수 있나요? 그러니까 요강이라고 있잖아요. 소변 보는 그... 세로된 통이 있습니다. 지금에는 모르지만, 그걸 거기에다가 오줌을 넣습니다 오줌을 넣어 놓으면 은 손이 터가지고 아프 죽겠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래요. 거기에 지 집어 넣어가지고 한 30분 있으면 따끔따끔따끔한 따끔따끔 게 아프지만은 아무러요. 그리고 좀 때를 뺏겨라. 돌멩이 갖다가 좀 불고 가지고 비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통 부엌에는 마구깐하고 붙어 있습니다. 소, 소를 키우는데, 소를 키우는데, 이제 그 소, 소, 소 먹이를 갖다가 여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뭐 지풀 썰어 놓고, 콩깍지도 넣고, 콩도 넣고, 이래가지고 큰 가마에다가 삶아가지고, 그걸 이제 떠가지고, 그, 그소 구형에다가 아, 넣어줍니다. 그러면 소가그 먹잖아요. 뜨끈뜨끈해요. 거기다가 손을 집어넣으라고 래요 그러면 이게 금방 손이 부러가지고 음, 돌매를 갖다 밀면은 깨끗이 이제 벗겨집니다. 때가 있으면 갈라져요. 그래서 때를 좀 밀어라. 그 소, 소여물을 소여, 이제 하, 내일 할 텐데 거기서 이제 소여물에다집어넣어라 그렇게 합니다. 여물통이라고, 어, 그소 같은 경우에 마구간이 부엌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소가 옆에서 보입니다. 음, 그래서, 어, 큰 가마에다가 소 먹이, 그러니까, 아, 그 풀이지요. 음, 여름에 이제 풀을 비하다가 바싹 말려 가지고 집하고 같이 이제 집하고, 그 다음에 그 콩깍지하고, 풀하고, 집하고, 같이 이제 작두에다가 아, 한, 뭐, 10cm, 15cm 정도 잘라가지고, 콩도 섞고 해가지고, 큰 가마에다가 삶아요. 삶아가지고, 염물통이라고, 그, 소먹이는, 소, 소, 소먹이를 소 담는 통입니다. 그걸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그 통이 완전히 통나무 있잖아요. 통나무 굵기가 이 크고 잖아요 이, 이, 이런 걸한 4, 5m 정도, 되는 걸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 구멍 그그 그 속을 파내요 속을 파내가지고 그 그릇처럼 만듭니다 길게 그래가지고 거기다 딱 걸어요 그래놓고 이제 소한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여물을 끓여서 담아서 줘요 그렇게 합니다 게뭐 아주 이렇게 아람돌이 이제 소나무 큰걸한 4미터짜리 이런 걸 구해서, 뭐, 그, 뭐 그걸 파냅니다. 파내요. 그 안에 이제 그, 릇처럼 찌다하게 파내요. 양쪽에는 파내지 않고, 가운데만 이제 파냅니다. 그러니까 파내고 난 후에 보면은, 대나무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입니다. 4m 짜리 그릇이에요. 그거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데다가 염물을 이제 쭉 감아서 삶아가지고 거기다 부어줍니다. 그 속에다가 이제 손을 집어 넣으라는 겁니다. 뜨끈뜨끈하지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손에 이제 때를 씻고 그랬어요. 학교 가면은 손톱 검사, 때 검사 다 합니다. 요즘에는 뭐, 깨끗이 하니까 그런 안, 안 하지만은, 옛날에는 아주 지저분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때를, 어, 씻지 않아가지고, 때가 완전히 두께를 앉을 정도로 있지. 그 다음에 코를 질질질 흘리지. 춤을 질질질 흘리는 애들이 있지. 뭐, 아주 지저분한 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 그, 이발 검사, 그다음 신체 검사, 이런 거 합니다. 손톱 내놔야 보고, 그 다음에 때가 있나 없나 보고, 어, 머리 검사도 하고, 그래요. <laughs> 그래가지고, 에, 빨리빨리 시, 집에 가서, 시, 어, 깨끗이 하고, 안 하면은 몇대 맞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러니, 지금에는, 에, 상상도 못 합니다. 지금에야 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뭐, 게임 한다, 뭐 한다, 하지만, 그때 우리, 에, 50년대, 60년대, 에, 그, 아이들이, 노는, 놀이라는 것이, 팽이치기, 겨울에는 이제, 에, 얼음치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예? 그 다음에, 유, 치기 하투치기. 하투는 그때도 있었어요. 그, 하투라는 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하투는 봤습니다. 그, 그런 거 해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새 미치면은 연을 만들어고연 날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이제, 얼음이, 논에 물이 있는데 가면은 얼음이 얼어가지고, 그 얼음치기 하기 좋습니다. 스키는 뭐 그때는 아니고, 아, 안질뱅이라고 해서 이제 송곳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질뱅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올방구 치고 앉아서 송곳으로 이렇게 땡기면은 쭉쭉 나갑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양쪽에 이렇게, 이제, 에, 얼음이 잘 나가게, 스키처럼 이렇게 이제 대고, 위에는 널반지를 대고, 이렇게 이제 스키처럼 잘 나가는데, 여기는 밑에다가 철사 있잖아요. 철사를 갖다가 이렇게 에, 밑에다가 딱 둘러요. 그렇게 해가지고, 철사가 얼음이 잘, 잘 나갑니다. 나무에다가. 음, 그렇게 해가지고, 안질뱅이 만들어가지고, 송곳으로 어, 밀면은 잘 나가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스키는 그건 또뭐 비싸니까 못 하고 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 속에 들어가서 이제 겨울에 어, 이제 눈이 오면은 설피라고 어, 합니다. 눈에 빠지지 않는 그 설피를 어, 아버지가 이제 만들어줘가지고 그걸 신고 이제 둥그렇게 커요. 양쪽에 그게 크다 보니까 눈에 올라가도 눈 속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 눈 빠지지 않고 걸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신고 이제 토끼 사냥을 나갑니다. 그때는 산에 토끼가 많습니다. 그때는 예, 그래가고 토끼 잡아서 이제 단백질 어, 영양 공급을 해서 먹고 개를 키우니까 개하고 같이 데리고 가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뭐, 아이들이, 에, 그 당시에 아이들이 놀이 문화라는 것이 그래요. 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는 많이 비교가 되지만, 그렇게, 이제, 컸습니다. 제가, 에, 원래 제가 이제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만, 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한 중간 정도. 어, 제가 나머지 공부도 가끔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주, 아주 나머지 공부는 안 하고 아주 못하는 사람들은 맨날 그 나머지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한 번은 나머지 공부 한거 기억이 납니다. 어, 그냥 아, 잘하지는 못하고 한 중간 중. 이제 옛날에는 그그 생활 통지표라고 해서 이제 그 점수를 매기는 게것이뭐몇점몇점몇점 몇 점, 몇점 이렇게 매기는 게 아니라 수우미양과 그걸 갖다가 정량적 평가라고 합니다. 아 그렇게 이제 했어요. 저는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이제 전부 다 미예요. 미모도 없습니다. 수우미양가에서 전부 다 거의 다 미고 양도 있고 가끔 가다가 가도 있습니다. 한 중간 정도 했습니다. 자라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 누나는 이제 올수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상당히 그 속상해 하더라고요. 아이저 아들은 음, 만날 미미하는데 응? 누나는 전부 다 오, 전부 다 순해. 가끔 가다가 우가 나오네 <laughs>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아들이 좀 잘했어야지 되는데 딸이 에, 음, 아들한테 질진다 이러면서. 어, 아들이 잘하는 걸 별로 <laughs>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아들이 잘해야 되는데 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러니 지금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에는 큰일 날 소리고 아들 딸이고 누구든지 잘하면 환영을 하죠. 그때는 그, 그랬습니다. 우리 누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 백미다 선수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 가을만 되면 운동회를 합니다. 완전히 운동회 할때그 그, 교단에, 이제, 운동에 준비할 때 연습을 하잖아요. 우리 누나가 그, 곰봉 완전히 그, 모델 선수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우리 누나가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서, 이제, 교단에 세우고, 곰봉을 참잘 합니다. 곰봉 끝에, 이제, 그, 종이를 이렇게 길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아주 곤봉 잘해요. 그래서 우리 누나를 이제 교단에 세워가지고 우리 누나처럼 이렇게 보면서 배워라. 그 완전히 모델로 세워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도 잘하고 백미터 선수고 공부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누 우리 누나가 지금 여섯 명인데, 그, 막내 누나가 바로 제 위에 있는. 그 학교를 보냈으면은, 머리는 좋은데, 학교를 보냈으면 아마 크게 성공할, 어 일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여자들은 학교를 잘안 아 보낸다고 했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아안 보냈습니다. 그 누나만 이제 국민학교 6학, 초등학교 6학년 나오고, 저도 나오고, 나머지 누나들은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도 제대로 못 써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는 별로 성적이 안 좋았는데, 이제 중학교부터 이제 좀 성적이 갑자기 이제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자를 배우고서, 배우고부터 머리가 확 트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자를 처음에 배울 때는 아 일주일만에 천자를 띄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그 한창 때니까 머리가 팍팍 도, 도 돌아갈 때잖아요. 아 이제 뭐 한자 배운데 배우, 일주일 을 빗게 왔는데뭐 모르는 게 어, 없다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거짓말하지 마라. 남들은 몇 년씩 아 한자를 배워도 지금 천자문을 띄지 못하는데. 한달 만에 다 됐다고? 이러면서 이제 의심을 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도 초등학교 나오고 농사 지으려고 농사를 한 아버지하고 같이 이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맨날 그 나는 농사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아주 교복을 까뜻하게 입고 깨끗이 하고 가방 들고 학교 가는 거 보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나 저, 중학교는 보내달라고 못하고, 서당이라도 좀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내가 가서 좀 배우겠다고, 이제, 가서 용기를 내서 말을 못하고, 서당 근처에 빙글빙글 돌면서 한 달을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걸 구경했습니다. 그냥 숨어서. 그러니까 그 훈장한테 들어가지고 같이 배우겠다고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용기가 없어. 어서 얘기는 못 하고 그 부근에서 맨날 그한달 동안 방을 방 돌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가 보고 밖에서 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머니인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좀좀그 가서 얘기해가지고 좀어 서당에 가서 한자를 좀 배우게 해다 와. 그래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그래 배우고 싶어 가지고 용기는 없었어요. 사실상 가서 나도 한자 배우겠다고 이러면서 훈장님을 찾아뵙고. 배우겠다고 이렇게 용기를 내 가지고 들어가서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한달 동안 뱅알뱅알 돌기만 하고 <laughs> 그러니까 아주 섬뜩한 그 용기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가서 얘기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소당에서 다니게 되면은 한 달에 그, 이제, 뭐, 돈을 얼마씩 내는 게 아니라, 1년에 쌀을 이제 몇, 몇 말씩 주고 그래요. 그, 이제, 주, 그 어머니가 이고, 이제, 훈장집에 그, 가서 이제, 그 수업료를 이제 쌀로 주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훈장님이, 아, 저 김기동이가, 어, 그, 들어왔지, 그, 몇 개월도 안 되는데, 3, 4년 서당에 다닌 아이들보다 도더 한자를 많이 알고, 어, 정말, 머리가 명석하니까, 한자만 배워가지고 썩힐 일이 아니고, 아 어, 중학교 학교를 보, 보, 보내라. 이렇게, 에,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훈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와서 또 그런 얘기, 하, 집에 와서 하니까, 이제, 막내 누나도, 아이고, 또 동생 학교 보내. 여서 농사 지으면 되겠어? 이러면서, 나도 이제, 학교 가시면 좋겠는데, 보내주지는 않고, 뭐, 이러면서, 아이, 동생, 남동생이라도 하나 보내. 그래서, 이제, 가게 됩니다. 누나는 원래 그 배우는 그 욕구가 강해요. 그 막내 누나는 양장점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옷 양장점에도 다니고 그러겠습니다. 그강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아주 배우 그 학구열이 대단합니다. 우리 집그 원래 그 식구들의 스타일이 학구열이 강해요. 음 저도 지금의 이 나이 먹었지만 아직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 음. 어, 그게 취미입니다. 저는 원래 그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모르던 것을 배우면은 엄청나게 기쁩니다. 사실상 그 희열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한자를 좀 배웠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이래 들으면, 아, 저래? 어, 한자 뜻하고 이래 보니까, 어, 한자가 무슨 뜻이 통하네? 어, 우리말이 한자가 이래서 생겼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잘하게 돼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부터는 이제 오등생으로 그때는 이제 교납금이라고 하, 학비라고 요요 요, 요즘에는 학비라고 하, 하잖아요 학비라고 하지만 은 옛날에는 사친회비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사친회비 그래다가 나중에는 이제 교납금 그다음에 학비 이렇게 이제 말이 변했죠. 사촌에 비해도 5등생을 하니까, 반에, 이제, 반에서 1, 2등하고, 뭐, 전교에서 이제, 음,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어, 장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료 완전 히100% 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은 돈한번안 내고 학교 공짜로 다니는 걸 제일 좋아해요. 돈, 돈을, 돈에 완전히 환장을 한 부모, 그때는 돈이, 예,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농촌에서 그러니까 돈한 푼이라도 학교 안내고 공짜로 공부를 잘해 가지고 장학생이 돼 가지고 어, 학교 공짜로 다닌다네. 상장도 받아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춤을 둥실둥실 추더라고요. 방 안에서 아이고 이러면서 아유, 이래서, 완전히 방안을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더라고요. 저 거짓말 하나도 안 합니다. 유튜브, 유튜브 뭐, 재미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에피,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 팟캐스트라는 그 분야가 에피소드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면 없이 하는 것이 이제 주목적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춤을 추면서, 동, 실동, 실주면서, 아, 뭐, 방 안에 춤을 추면서, 우리 아들이 효자 났다, 이러면서, 아, 이거 자랑하러 동네에, 동네 그 동네 친구들 만나서 자랑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동네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뭐, 효도 한건 없지만은, 어, 공부를 잘해가지고 참 부모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둥실둥실 추고 동네 이제 마실에 이제 가가지고 자랑도 하고 그런 것은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효도는 했다. <laughs>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취직해가지고 어, 이제 발령을 받기 전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은 어머니가 봤어요. 그런데 합격은 했는데 발령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발령이 발령이 안 나가지고 발령 나는 걸 보지 못하고 병이 있어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발령이 나가지고 보고 그다음에 봉급을 타가지고 좀 어머니 뭐 내복이라도 하나 사드리고. 어,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한 후에 사망을 했으면, 그래도 그나마, 어, 저, 어? 좀 추억이 남고 효도를 했다 했는데, 발령 나는 걸 보지 못하고 이제 사망을 하게 됐죠. 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에, 에 제가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은 하, 한자 한문을 배우고부터 머리가 완전히 되게 됩니다. 제가 뭐 한자 한문 학자라고 해서 제가 또 유튜브를 아, 김기동 한자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무슨 광고를 하면서 하, 한자 한문을 배워라 그런 의미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 경험에서 이제 정말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로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교에서 이제 한자 한문은 최고로 잘했습니다. 음, 최고로 잘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원래 그때 중학교 때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어 한자 한문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한자를 하루 네 자씩 칠판에 더 써주면은 아이들이 이제 노트에 적어가지고 이거 이 배워라. 아침마다 이제 선생님이 써줘요. 그런데 김기동이 너 한자 한문을 나보다 더잘 아니까 너가 이제 이 책을 줄줄 테니까 아침마다 칠판에 네 자씩 써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나인데 이제 책을 주는 걸 가지고 이제 철판에 또 무슨 안내 방송이 지금에 나오는 아파트에서 아내 방송이 지금 나오네요. 그래서 책을 이제 내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한테 가르치고 써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자를 조금씩 요즘에는 이제 한자 선생님이 있죠. 그때는 한자 선생님이 없고 담임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는 한문을 배우면서 완전히 머리를 깨우치고 어, 제가 이제 출시를 한 배경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한자를 배울 때만 해도 한자, 한자를 그렇게, 에, 중요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자, 그까지 한자를 많이 배워서 뭐래?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아이고, 참, 신경 쓸 것도 없네. 다른 데좀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한문을 많이 알아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뭐 자격 시험도 뭐 있고 그러니까 아, 좀 한문의 열풍이 좀 있지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이고 한자 한문까지 그 골치 아픈 거그 어려운 한자를 왜 배워. 칠판에 네 자씩 써 놓으면은 아이들이 그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자를 배우고 이제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그 한자가 쓸모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호적 같은 경우에는 한자가 없으면은 그것서 근무를 못합니다 못 호병계 같은 데는 호적 등초본,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호적 관계는 전부 다그호적분은 전부 다그 저보다 한자입니다. 음, 한자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 호적계에 있었습니다. 호병계라 해가지고 호적계하고 병사계가 합쳐져 있는 것을 호병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호적을 봤어요. 호적 초본, 호적 등초본을 띄워지고 그때만 해도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는 게 없어. 주민등록이라는 게어 없던 시대입니다. 생긴 게, 제가, 1970년대에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게 있었죠. 호족 초본, 등초본을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지적 그러니까 호족부에다가 올려 올려서 이제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적등처본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발행해 달라고 오면은 발행을 해주고 요즘같이 뭐 컴퓨터로 전부 다그 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전부 다 써요. 호적부를 꺼내 가지고 저 주소 이름을 대세요. 그래가지고 주소 이름을 써가지고 되면은 어 무, 무슨 무슨니 어몇 번지구나 그래가지고 호적부를 닦아줘가지고 펼쳐가지고 펼쳐가지고 그대로 필, 필사본으로 써가지고 이제 발행을 해줘요. 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식구가 많고 그러면은 아주 길거든요. 거의 음, 그긴 거는 한 30분 내지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걸려 지금의 만일에 호적 등초본을 30분, 1시간 걸린다고 그러면은 아마, 음, 바보 죽겠다고 난리 날 겁니다, 아마. <laughs> 그래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유, 저거 다 써서 그러니, 늦어도 할수 없다. 그러니까, 어, 그 사람들이 줄을 서잖아요. 그러면 나한테까지 예, 호적 등본을 내가 발행을 해가지고 오는 순서가 오지 못하겠다 하면은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할수 있고 더 이상 되는 분은 퇴근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세요. 그렇게 하면은 갑니다. 아무 말 없이 가요. 지금이 말에 그렇게 하면은 <laughs> 난리 날 겁니다 아마. 하루 종일 빼게 그 되다 보면은, 지금에도 여기 보면은, 이, 제일 긴 손가락이 있는데, 여기가, 아, 이제, 굳은 살이 베겠습니다. 얼마 썼으면은, 붓글씨도 많이 썼지만은, 어, 여, 그, 그, 호적 등초본을 하려고, 엄청나게 썼거든요. 그때만 해도 볼펜이라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잉크를 갖다가 써써 됐습니다. 써 <laughs> 그래서 이제 먹지를 대고 복사를 한다는 것이 옛날에는 먹지라는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종이와 종이 사이에 이제 넣고 쓰면은 밑에가 이제 복사가 됩니다. 지금의 이제 복, 등사 복사하는 것 똑같아요. 먹지를 갖다가 대고 아, 이불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호적등본을 하나만 띄는 게 아니라 두통을 떼어 주세요. 하면은 이제 복사지를 넣고 어, 이제 써줍니다. 음, 상당히 쉽지 않죠. 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인심도 좋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